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입니다. 예, 꿀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 건가요? 오늘은 육개장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풀몬에서 나온 육개장 칼국수 육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함양에서 나온 파듬뿍 육개장, 파게장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 리뷰를 해볼 거예요. 풀몬의 육칼 육개장 칼국수는 내용량은 120.9g으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415kcal, 뭐 부담 없이 한 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다만 나트륨이 1890mg이 함유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 조심하실 분들은 국물 다 안 드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삼양의 파듬뻑 육개장은 용량은 130g으로 10g 정도 더 많고요. 그리고 칼로리는 435kcal,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수치는 역시 아니에요. 그리고 나트륨은 오히려 양은 많은데 비해서 나트륨은 1780mg으로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요 라면들은 그냥 국물 안 드시게 되면 나트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일단 뭐 리뷰 위주로 하고 건강을 위해? 국물을 뭐 다는 안 먹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왜 맨날 우리 라면만 먹어요? 저희 끓이고 오겠습니다. 렛츠고! 예. 드디어 끓이고 왔어요. 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육개장 칼국수는 이제 기존의 라면처럼 면을 끓일 때 스프랑 그 다음에 플레이크를 같이 넣어서 끓이는 방식인데 삼양의 파듬뿍 육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말 스프는 면하고 같이 끓여요. 근데 끓이고 나서 플레이크, 이제 파 중심으로 되는 플레이크랑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액상 스프? 요거를 마지막에 첨가를 하더라고요. 비주얼도 조금 색깔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더 육개장 같아요. 약간 육개장 칼국수는 색깔이 좀 맑은 편이고요. 대신에 파듬뿍 육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릿한 맛? 흐릿한 색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맛이 어떨까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아무거나. 육개장 칼국수는 약간 투명한 색깔인데 고추 기름 느낌? 그래서 되게 빨갛고요. 여기 파듬뿍 육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불투명한 게 라면같이 보이는데 색상은 좀 덜 빨갛지만은 좀 탁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진한 고추장찌개 같은 느낌? 냄새가 똥내 나는데요? 육개장 칼국수는 아주 향긋한 냄새. 인위적인 육개장 냄새가 나요. 이게 좀 낫다, 냄새. 향기는? 저는 이것부터 먹어요. 저는 육개장 칼국수부터 먹어볼게요. 면이 좀 다른 건가? 약간 면이 쫀득해. 어떡해요? 육개장 칼국수는 면을 이제 바람으로 말려서 만든 공법이라고 나왔는데 면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국물 맛은 그냥 우리가 그 식당에서 먹는 육개장 맛이 상당히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물도 냄새도 다 별론데 면이 맛있어요. 면이 쫀득쫀득해요. 다른 일반 라면보다? 그럼 이번에는 파듬뿍 육개장을 먹어볼게요. 이건 완전 칼국수 메뉴네요? 아, 그래서 육개장 칼국수구만?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파를 좋아해서 상당히 기대가 돼요. 나 오늘 미각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아, 그러네. 이거네요. 육개장 칼국수. 이게 시원하다, 국물이. 파듬뿍 육개장은 파는 많이 들어있는데 그 특유의 그 파의 향긋한 맛과 시원한 그 느낌이 그렇게 확 살아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육개장 맛이 훨씬 나는 것 같아요. 육개장 칼국수. 이게 파게장? 육개장 칼국수가 약간 고추기름 느낌? 좀 얼큰한 느낌으로 맑고 그렇게 탁하지 않고 매콤하게 그렇게 잡아주는 느낌이며 파듬뿍 육개장은 좀 비유하자면 고추장찌개 같은 느낌? 고추장찌개, 그래 맞는 말이네. 고추장찌개. 그러니까 그 육개장이라보다는 약간 고추장찌개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요. 뭐 맛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맛은 아니에요. 이제 육개장은 보통 이제 고춧가루 베이스로 하는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추기름 내가지고 좀 이렇게 덜 텁텁하고 깔끔한 이런 얼큰한 맛이 좋은데
확실히 지금 이 국물도 탁하고 먹을 때 국물 느낌이 고추장찌개 느낌이 그냥 라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풀무원의 육개장 칼국수 육칼과 삼양의 파듬뿍 육개장 파게장을 비교 리뷰 그리고 시식을 해봤어요. 총평을 하자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육칼에 한 표. 저도 육칼에 한 표. 파듬뿍 육개장도 괜찮은데 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약간 고추기름 베이스의 얼큰한 맛의 육칼과 약간 고추장찌개 느낌이 나는 파듬뿍 육개장 이런 특색은 분명히 있고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라면과 만나기 싫네요. 더워 냉라면 먹을 거 아니면 부르지 마 이제. 다음에 또 뵙시다. 혼타민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빠빠이.